놀았다? 증거하면 보여주시죠.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네. 신나게 놀으셨어. 네. 와, 놀라자. 놀라자. 어. 이 친구는 좀 약간 좀 까진 거거든요. 어. 네. 자세가. 네. 풀 옵션이에요, 지금. 장갑도. 네. 네, 자세가. 네. 그, 죄송하지만 저 포징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브레이크. 지금 브레이크. 저건 초등학교 때인데, 네. 저건 이제 제가 롤러장을, 롤러스케이트장 간 거는 한 세네 번 밖에 안 돼요. 어. 그거 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막내 이모님이랑 나이 차이 같아서, 어. 막내 이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가셨어요. 어, 막내 이모님이랑. 막 그 여자를 꼬시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아니, 저 나이 때 뭐 꼬시겠어요, 가서. 네. 초등학교 때 이런 때도 인기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전혀. 그냥 뭐, 진짜, 아니, 학교에서 네. 별로 이렇게 읽는 듯, 존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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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네. 왠지 막 여전히 이렇게 학생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옷 입고 보면 네. 진짜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옷 입고 있는 분들. 근데 주말에 자주 놀았어요. 오락실은 오락실. 네. 허상은 강자.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턱을 갖다 놓는다. 그쵸? 제가 예전에 가족에서 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개봉 같은 게 보잖아요. 이제 뭐 역할이 되게 이제 뭐랄까 연애의 고수고 머리도 되게 비상한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킹카야. 그래서 딱 개봉이더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솔직히 저런 모습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아까 그, 네, 아까 그 옷은 정말 최고였어요.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친한 사람을 부르니까 되게 힘들다네요. 네. 얼른 네. 다 해버리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키워드입니다. 김정은은 울보였다. 울보! 진짜 울보예요. 뭔지 한번. 울보 하면. 아, 울보다 귀여워. 뭘 잡았는데 과연 뭘 잡았을까? 뭘 잡았을지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저기가 애매해요. 애매해. 바닥이랑 네. 가지 색이랑 네. 중간이 잘 안 돼서 애매합니다. 이게 가지가 아니라 그 형태 밑에 네 애매해요. 어디를 잡는 게 애매한데 네 애매합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은 네. 저희 친형님이고 친형님 네. 친형님이랑 저를 10살 차이잖아요. 네. 이제 그때 친형님이 아마 중고등학교 네. 오, 네. 뭘, 저를 뭘 놀렸어요. 그래서 아, 기억이 나니까. 나이가 작고. 옆에를,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아, 너무 귀여워. 저 때는 이제 높은 곳에 올려놔다 놓으신 거예요. 아, 아버님께서. 그래가지고. 네. 무서워서. 왼쪽에? 예, 왼쪽에. 사진 찍는다고 이제 이렇게. 거기 지네가 어디 벚꽃놀이 보여가지고. 네, 이때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고 귀엽습니다. 지금 사진이 되게 믿지요, 집에도. 네, 저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 있을 때는 저 사진첩을 가끔씩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 와서 분가하게 되면서 저건 진짜 저도 오랜만에 본 사진입니다. 아, 막 옛 생각 나고 그냥 계속 그냥 다음 기억들은 제가 도저히 못하겠네요. 기대하시라고. 그래요? 못하겠어요? 네. 김정은은 모태 미소 천사였다. 빨리 보시죠. 냄새만 미쳐 진짜 뭘 이렇게 맞죠? 아 고기청정이 시험 찍는 것 같아요. 네. 아 고기 냄새 맡았어요. 고기 냄새. 아마 말이 필요 없죠. 이거 빨리 보여주시죠. 네, 그만 보여주세요. 네, 한 대 더 맡아보시죠. 아. 이야. 네. 입에 팔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 이게 웃습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네요. 저거 가운데 사진이 기억 안 나고요. 네. 첫 번째랑 세 번째를 기억이 나는데 아... 첫 번째는 저게 앞에 그 쌀로 된 과자 같은 게 있어요. 저희 네.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주시던 과자 있거든요. 달달한 단 과자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그거 이제 앞에 놓고 뭐 이제 앞에서 찍으신 분이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좋아갖고 먹는 거였고
저거는 이제 저것도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저렇게 물놀이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여름에 바위가 뜨거웠거든요. 네. 바위에 손 대고 따뜻하다고. 아 이거 이렇게. 근데 그 세 번째 사진 가만히 보면 근데 밑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시원해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시원해는 모르죠. 저는 두 번째 사진은 요즘 시대의 아기울장 느낌 납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태어났으면 예쁩니다. 잘생겼어요. 네. 어렸을 때는 지우면 뭐 동네 어르신들이나 굉장히 많이 만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머리가 사실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햇빛의 비침이 약간 갈색이에요. 원래가 지금은 녹색해서 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말을 처음 배울 때 헬로우라는 단어를 배웠나 봐요. 아. 비행기를 보면은 네. 비행기 보고 헬로우 그랬대요. 그러면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뭐 미국에 입양인 가서 키우냐고요. 아. 그런 한국 사람이 약간 외국에 갔을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태국 사람 같다 중국 사람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죠. 되게 멀리서 온 거예요 지금 커가면서. 어렸을 때 동안 전세기도 묻다가 그때부터 한류였어요. 그러게요. 그때부터 태어나니까 한류 느낌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못해 한류 스타.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뭐 아, 여러분들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뻐하는 카메라 원샷 욕심이 남다 났다 확인해 보시죠. 이야 와 옷은 진짜 멋있네요. 여러분 마음껏 비웃으세요. 옷은 어떤 분이야? 와 정말 그거는 그건 그건 데뷔 후 같은데 아니죠? 아 데뷔 전에 데뷔 전에 예측이 생겼다. 저희 사진이 두 번째 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미술을 너무 못해서 어머니께서 학원을 잘 안 보내셨는데 미술학원을 한 달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학 때 미술학원 한 달 다니면서 수련회를 갔어요. 끝나고 수련회를 가서 찍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옷을 잘 입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아 근데 팔이 나팔인가요? 아니 팔이 나팔이고 어른들은 저렇게 이제 역대는 이렇게 치는 거죠. 아니 저때는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아까 그 어깨 뽕 들어간 자켓 입은 네. 사진 그 장소 그날 그 친구 집에 아, 앞에 동네 놀이터. 아, 그러니까 시기는 그 같은 시기? 네, 그보다 아 솔직히 제가 그 리얼에 나쁘지 않은데 갈색 구두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어디 아버지 구두 느낌 나요? 아버지 구두 저기도 안 보이지만은 장갑 속에 대바지 입고 있었어요. 아, 그게 붙이고 있으니까 유행가서 대바지 하이웨이스트. 그렇죠. 요즘 치포 유행인데 지금 그쵸. 입었어야지. 너무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우리 정훈 씨 그 사진 찍을 때 그 확실히 이렇게 하면 사진 잘 나온다. 워낙 또 사진 많이 찍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나오냐. 포즈가 좀 볼 수 있을까? 포즈. 저는 사실 사진 찍은 것도 불편해요. 사진 찍는 게 불편하고 네.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그게 좀 그런데 그래도 좀 해본 결과. 측면보다는 자신의 측면이 있더라고요. 측면. 측면에서 네. 보면서 들어오고. 지금 찍으세요. 찍으세요. 자, 뭐 저희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굉장히 어린 시절 한번 되돌아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확실히 옛날 생각도 나고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어렸을 때 기억들이 있어요. 네. 그 사진처럼 탁탁 떠오르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이날 생각 많이 나는데 좋으시죠. 자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김정호는 어떤 소년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지금도 그렇지만 털이 좀 없었고 왜냐면 막내 기질이 있어요. 막내 기질이 있어요. 막내가 높으니까 네. 그 형님 누님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막내 기질도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설명하신 게 막대 쓴다고 막 가르치신 게 아니라 네.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걸 한 적이 있는 거 있는데 되게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다가 네. 팔을 이렇게 헛짚어가지고 머리가 딱 바닥에 박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울다가 기절을 했대요.
경기 나가지고 너무 승질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애가 숨을 안 쉬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아 애는 괜찮은데 애 승질 진짜 못했다고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재채기 막 하다가 또 막 온다 또 막 기절하고 너무 못했던 거죠. 그런 아이를 잘 또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게 또 어머님이시고 굉장히 엇나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다른 부모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한테 봤을 때 와 계시나? 아까 오신 거 같은데 진짜요? 어머니 와 계십니까? 아이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수정입니다. 네. 아, 아버님 옆에 계시지 않나요? 아이고 아버님 아 아이고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아버님 약간 김일현 씨가 깜짝 고개로 물었어요. 아니 정훈 오빠가 우리 아빠 깜짝 고개야 이랬어요. 네 깜짝 고개를 맞게 생겼어요. 네. 몰라 나 내일 정주 내려가니까.